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 그룹주들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고 카카오택시를 호출하고 또 카카오톡으로 여행 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대추 야자의 나무 나라 카카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카카오도 들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사우디 관광청 관계자들이 카카오의 판교 오피스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IT의 기술력과 K-콘텐츠의 비즈니스를 추후 함께 공유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우디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도 하고 카카오티로 차량 호출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절반이 30대인 만큼 K-콘텐츠를 수출하게 됐을 때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소식으로 어떤 반응 보여줄지 개장 후 상황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LNF 소식입니다. LNF가 8천억 원 규모를 투자해서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구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면서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의 원재료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공장 신설로 전구체 공급 능력을 대폭 늘려서 급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을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LNF는 리튬부터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다시 한번 피력했는데요. 이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LG화학부터 에코프로, LNF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4개 양극재 회사 중 포스코퓨처엠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모두 새만금에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단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원료 수입이 굉장히 쉽고 또 법인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LNF에도 좋은 호재거리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산 규모 증가로 인한 사업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건설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일제히 상한가를 직행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4,858억 원 규모의 로스초로스 교량건설과 도로 확장 사업 추진 수주 소식에 강한 상승세가 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해당 규모는 동부건설이 지난해 매출액의 33.25%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 서쪽부터 팬 아메리카나 고속도로 분기점까지 이어지는 14.64km의 도로를 확장한다라고 하는데요. 왕복 4차선인 도로를 8차선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현재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은 앞선 3월 31일 먼저 전해진 바 있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졌었는데 오늘은 동부건설까지 함께 포함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와 관련된 소식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이브가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함께 음악 유통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현지인들은 텐센트 뮤직 산하의 뮤직 플랫폼인 QQ뮤직이라던가 또 쿠거 뮤직 등에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듣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향후 출시될 신곡들도 동시에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양사는 음원 및 아티스트의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이라던가 세븐틴 등 K-POP을 대표하는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 공식 유통 계약이 없는 탓에 매출 산정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하이브의 중국 매출은 1%에 멈추는 데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중국 현직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의 전반적인 매출이나 수익 부분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한학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엔터나 콘텐츠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던 지난 과거의 모습이었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엔터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